네, 여러분 안녕하세요. 허니스입니다. 오늘은 여러분들이 많이 궁금해하셨던 제가 머리를 어떻게 헤어스타일링을 하는지에 대해서 오늘 좀 답변을 드리려고 하고 뭐 전문가는 아니지만 그냥 얘는 이렇게 머리 스타일링을 하는구나 이 정도로만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우선 지금 제가 이 스타일링을 하려고 지금 머리를 어느 정도 물기가 좀 있는 상태예요. 보통 우리가 머리를 감고 나서 어느 정도 수건으로 말린 다음에 이제 드라이기를 하잖아요. 그래서 제가 지금 드라이기를 하는 부분부터 여러분들에게 좀 보여드리려고 물기를 어느 정도 있는 상태에서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. 우선은 드라이기를 해야겠죠? 이게 이제 제가 쓰고 있는 드라이기예요. 이거는 패치라는 드라이기인데 드라이기가 일단 좋은 게 이 바람 조절이 되는 거 일단 3단 조절이 되고 그 다음에 뭐 핫, 웜, 쿨 뭐 이런 식으로 좀 약간 온도 조절도 되는 점이 좀 마음에 들더라고요. 그래서 드라이기 같은 경우에는 너무 저렴한 거 말고 어느 정도 약간 요 정도의 기능은 있는 게 좋지 않을까? 라고 좀 생각이 들고 그리고 말릴 때 온도 같은 경우에는 제가 알기로 뭐 너무 뜨거운 온도로 말리게 되면은 좀 두피에 손상이 갈 수 있다고 해서 약간 뜨거운 바람으로 말리실 거면 말리실 때 머리에서 한 요 정도 한 뼘 정도 한 30cm 정도 띄워주고 말리시는 게 좀 두피에 좋다고 하고 아니면 사실 뭐 좀 중간 바람 좀 차가운 바람으로 말리는 게 뭐 머릿결에는 조금 더 좋다고 하니까 그거 참고해서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. 우선은 저는 이제 말려야 되는데 앞머리랑 요 옆머리 전체적으로 다 말려줄 거예요. 일단 머리를 한번 말려보면 저는 머리를 전체적으로 다 앞머리를 이렇게 모아서 말리는 편이에요. 이런 식으로 모아서 머리를 말리게 되면은 머리를 다 이렇게 말리고 나서 머리를 이렇게 넘겼을 때 이 앞부분에 뽕이 좀 생기기 때문이에요. 왜냐면 처음부터 이렇게 가르마 방향으로 이렇게 말리게 되면은 이 부분에 이렇게 뽕이 좀 잘 생기지가 않고 어느 정도 볼륨감이 없게끔 약간 좀 착 달라붙게끔 그런 식으로 나올 수가 있어서 마지막에 이렇게 올려서 말리는 방식으로 하는 걸 여러분들에게 좀 추천을 드릴게요. 자, 그래서 이렇게 앞머리를 이렇게 다 말려주고 나면 이 모양을 그대로 좀 자연스럽게 쓸어 넘겨주면서 저는 한 번 더 말리거든요. 이런 느낌으로 이제 5대5 느낌으로 이제 앞에서 뒤로 이렇게 좀 쓸어 넘기면 자연스럽게 앞머리에 좀 뽕도 생기면서 자연스럽게 좀 컬감이 들어간 걸 확인할 수가 있어요. 그리고 이제 옆머리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그냥 이렇게 좀 착 달라붙길 원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고 아니면 저처럼 이렇게 살짝 이 머리결 방향으로 말려주시는 걸 선호하시는 분도 있을 텐데 저는 머릿결 넘기는 방향으로 이렇게 만져가면서 머리를 말려주는 편이에요. 이 정도로 머리를 말려주시고 그 다음에 저 같은 경우에는 보시면 저는 이제 옆머리를 여러분들이 좀 일반적으로 좀 짧게 치지가 않고 귀에 이렇게 꼽아서 넘기는 이런 식으로 스타일링을 하기 때문에 옆머리를 저는 좀 길렀거든요. 이런 식으로 스타일링 하실 때 여러분들이 여기 부분을 뜨지 않게끔 이 모양 그대로 꼭 좀 눌러가면서 이렇게 말리면 옆머리를 조금 더 차분하게 연출을 할 수가 있어서 이런 식으로 귀에 좀 꼽으면서 좀 자연스럽게 차분하게 넘길 수 있도록 이렇게 말려주는 편입니다. 그럼 이제 전체적으로 이제 앞머리랑 옆머리 부분이 말랐으니까 뒷머리를 말려주면 되는데 뒷머리 같은 경우에 이제 말려주실 때 좀 머리에 뽕을 주기 위해서 좀 손을 이렇게 꽉 쥐고 뜨거운 바람을 한 3, 4초 정도 한 다음에 좀 뛰는 방식으로 이런 식으로 했다가 풀어주고 잡아주고 머리 바람 쐬주고 풀어주고 이런 방식으로 머리를 좀 하고 있는데 이렇게 머리를 말려야 이제 뒷부분이 너무 이렇게 착 달라붙지가 않고 어느 정도 머리에 좀 볼륨감을 줄 수 있는 상태로 고정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이런 식으로 머리를 말리고 있습니다. 방금처럼 머리를 이렇게 좀 손으로 잡아주고 뭐 말리는 식으로 하셔도 되고 저는 조금 더 편한 방법은 머리를 이렇게 잡고 손가락을 이렇게 끼워서 이런 식으로 끼워서 이렇게 당겨주는 거죠. 이런 식으로 해서 그 사이에 뜨거운 바람을 넣어주고 하고 열이 식을 때 동안 이렇게 당겨서 딱 풀어주면 여기 자연스럽게 뽕이 이렇게 들어가는 걸 확인할 수가 있어요.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런 느낌으로 뽕을 뒷머리를 주시면 됩니다. 그러면 머리가 어느 정도 뽕이 살아난 걸 볼 수가 있죠. 그럼 이 상태로 두면 안 되고 이렇게 좀 손 빗질로 머리를 살짝 다듬어 주시면 이런 식으로 뒷머리가 볼륨감 있게 깔끔하게 마른 걸 확인할 수가 있어요. 그리고 이제 꿀팁인데 이제 앞머리 같은 경우에는 이 볼륨감을 이렇게 주시고 살짝 이렇게 넘어가는 이 느낌을 줘야 되잖아요. 그럴 때는 우리가 그 헤어 롤 같은 거 있잖아요. 보통 그 여성분들이 많이 끼는 그 약간 핑크 색깔 이렇게 된 거 있잖아요. 그거를 큰 사이즈를 하나 이게 끼고 앞머리를 이런 식으로 이제 말아가지고 말리면 훨씬 좀 더 자연스럽게 컬감이 이렇게 들어간다고 하더라고요. 지금 제가 여기 갖고 있진 않는데 그래서 드라이기로 좀 손으로 이렇게 하는 게 좀 어렵다 하시는 분들은 그런 거 좀 큰 사이즈 하나 사셔가지고 약간 롤처럼 앞머리를 이렇게 말아가지고 드라이기로 이렇게 좀 열을 줘서 말려
주시면 훨씬 더 도움이 될 거예요. 자, 이제 이렇게 머리를 말리고 나면은 저는 이제 에센스를 사용을 해줘요. 너무 많이 사용하신 마시고 저 같은 경우에는 뭐 한 4번 정도를 써서 요 정도를 쓰고 있어요. 요거를 머리에 그냥 전체적으로 살짝씩 요 끝부분을 이렇게 좀 잡는 느낌으로 저는 좀 발라주고 있거든요. 모발이 끝부분이 지금 제일 손상이 많이 된다고 하더라고요.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렇게 발라주면서 요 끝부분이 좀 잘 스며들게끔 이렇게 가볍게 좀 주먹을 쥐어주시는 것처럼 이런 식으로 저는 발라가고 있습니다. 그래서 이렇게 이제 에센스까지 다 바르고 나면은 이제 고데기를 해줘야 되는데, 고데기 같은 경우에는 저는 요 유닉스 고데기를 사용을 하고 있어요. 유닉스 고데기를 사용을 하고 있고, 이게 왜 좋냐면 일단 여기 옆에 이렇게 껐다 켰다 하는 버튼이 달려있는 점이 상당히 매력적이고, 그 다음에 온도 조절이 가능해요. 저는 보통 이게 뭐 200도에서 120도까지 조절을 할 수가 있는데, 저는 뭐 160도에서 180도 정도 사이로 조절을 하고 있고요. 너무 뜨겁게 되면은 고정은 그만큼 더 되는데 헤어에 좀 손상이 갈 수 있으니까, 남성분들 같은 경우에는 뭐 그냥 160도? 에서 뭐 180도 정도면 될 것 같더라고요. 저는 160도 정도를 많이 쓰고 있어요. 그리고 이제 이게 온도가 다 올라가면, 지금은 빨간 불인데 초록색 불이 딱 이렇게 켜져요. 그래서 그때 머리를 해주시면 됩니다. 머리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저는 요 옆쪽부터 앞쪽으로 가는 방식으로 그 순서를 하고 있어요. 그래서 여기서 요 옆머리 부분을 살짝 이렇게 잡아주시고, 이렇게 찝고 천천히 당기면서 해서 꺾고 싶은 방향으로 이렇게 꺾는 거죠. 그리고 잡고 있다가 한 3-4초 뒤에 손을 싹 놔주시면 요 모양 그대로 컬이 들어간 걸 확인할 수가 있어요. 그리고 요 부분 했으면 그 옆에 있는 앞쪽 부분도 해야겠죠. 그 다음에 이제 요 앞머리예요. 앞머리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구역을 딱 나눠서 쭉 찝어주시고, 그 위에서 이렇게 잡고 쭉 당기고, 끝부분에서 다시 잡아서 원하는 모양으로 이렇게 구부려주시고, 3초 정도 뒤에 놓게 되면 이렇게 딱 컬감이 들어간 걸 확인할 수가 있어요. 그래서 이렇게 싹 자연스럽게 넘겨주시면 이렇게 왼쪽과 오른쪽의 차이가 확실히 보이죠? 이런 식으로 컬감을 넣어주시고 반대편도 똑같이 해주시면 됩니다. 그러면 이렇게 자연스럽게 리프컷이 스타일링을 하신 걸 확인할 수가 있어요. 이 리프컷 스타일링의 제일 장점은 옆에서 봤을 때가 너무 좀 섹시한 느낌이 드는, 이 느낌이 너무 예쁘죠? 그래서 제가 이 스타일을 너무 좋아하는 이유 중에 하나인데, 그래서 이런 느낌으로 하시면 되고, 저 같은 경우에는 이 느낌도 좋지만 저는 살짝 더 윤기가 있고 좀 더 웨트헤어 느낌으로 연출을 하는 걸 좋아해요. 그래서 저는 이 두 가지 제품을 더 쓰는 편인데, 일단은 웨트헤어 느낌을 내기 싫더라도 이런 왁스는 하나 있으면 좋아요. 이거는 이제 갓스비 무빙 러버 스파이키 엣지 제품인데, 요거를 이제 저는 지금 이렇게 보시면 옆머리 부분이 넘기긴 넘겼지만 이게 딱 고정이 된 건 아니기 때문에 움직이거나 할 때 요게 이렇게 풀려서 이렇게 내려오는 일이 좀 많거든요. 그래서 이거를 왁스로 이렇게 고정을 딱 한번 해주는 작업을 저는 하고 있어요.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한 뭐 요 정도를 사용을 해주고 있는데, 이런 식으로 옆머리 부분에 전체적으로 왁스를 다 발라주고 이렇게 내려버리면 옆머리가 이렇게 빠지거나 다시 뜨는 일은 없어요. 그래서 반대편도 마찬가지로 해서 들어주고 이런 식으로 어느 정도 발라서 뜨는 머리 부분을 딱 잡아주는 거죠. 그러면 일단 이제 옆머리는 딱 된 거예요. 그래서 저는 이제 이 왁스는 이 정도 쓰고 이제 이 컬크림을 써줄 건데, 이게 이제 저는 이 다슈 제품을 쓰고 있어요. 다슈 데일리 웨트 컬크림 제품. 이거를 써도 되고, 제가 뭐 이런 약간 웨트헤어 느낌 되는 컬크림들이 많아요. 근데 대부분 쓰셔도 저랑 좀 비슷한 느낌으로 연출이 가능하실 거예요.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일단 한 요 정도를 짜서 전체적으로 손에 좀 펴바른 다음에 요 머리의 끝부분을 살짝씩 이렇게 한올한올 좀 잡아주는 느낌으로 하면 조금 더 디테일한 느낌으로 웨트헤어 느낌을 연출할 수가 있는데, 뭐 요런 느낌으로 먼저 살짝씩 이렇게 좀 만져주고 이 머리 끝부분 위주로 좀 많이 이렇게 전체적으로 살짝 도포를 해주는 거죠. 이런 식으로 전체적으로 머릿결에 다 발라주는 작업을 하고 있어요, 저는. 뭐 이게 맞는지는 모르겠는데, 이게 또 미용사분들이 보면 뭐 기겁할 수도 있겠다. 저는 이렇게 한다. 얘는 이렇게 스타일링을 하는구나. 그 정도로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. 자, 이제 좀 1차적으로 한번 약하게 한번 발랐는데, 좀 약하게 바르면 이 정도 느낌이에요. 확실히 좀 더 정돈되고 차분한 느낌은 있죠. 근데 제가 평소에 하는 것처럼 좀 더 웨트헤어 느낌을 좀 더 강하게 연출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좀 더 발라주시면 되는데, 한 이 정도? 저는 좀 많이 바르긴 해요. 이거를 전체적으로 저는 한번 더 발라주거든요.
그래서 전체적으로 뒷머리 부분도 빼놓지 말고 이런 식으로 저는 발라주고 있어요. 하고 앞머리 부분도 전체적으로 쓸어 넘겨가면서 발라주시고, 이게 머리가 저처럼 이렇게 약간 한올한올 이렇게 살짝씩 빼주는 과정이 좀 중요하거든요. 그래야 좀 더 디테일해 보이고 더 스타일리시하게 연출을 할 수가 있어서 머리를 만질 때 이런 식으로 좀 후작업을 해주는 게 전 중요한 것 같더라고요. 한올한올 이렇게 좀 살짝씩 빼서 스타일링으로 이렇게 모양을 잡아주는 게 포인트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. 이런 느낌으로 살짝씩 머리를 이렇게 잡아주는 거죠. 너무 딱 붙어있으면 좀 무거운 느낌을 줄 수가 있으니까, 그래서 이렇게 좀 가벼운 느낌을 주면서 굉장히 좀 멋있게 연출을 할 수가 있습니다. 저는 그래서 이렇게 연출을 하고 있어요. 뒷머리 같은 경우는 이제 이런 느낌인데, 뒤에서 봤을 때는 살짝씩 이렇게 좀 손으로 모양을 잡아가 주면서 이런 식으로 살짝씩 만져주면 좀 헤어스타일을 좀 예쁘게 연출을 할 수가 있습니다. 네, 그래서 오늘 이렇게 제가 리프컷을 어떻게 좀 스타일링 하는지, 리프컷 스타일링에 대한 영상을 한번 좀 찍어봤는데, 사실 그냥 뭐 저는 이렇게 한다? 뭐 이 정도로만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. 제가 뭐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그냥 뭐 많은 분들이 제가 헤어스타일링을 어떻게 하는지 좀 궁금해 하시길래 이렇게 좀 공유를 한번 해보는 영상을 한번 진행해봤고요. 제가 이 헤어스타일을 언제까지 할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또 다음에 헤어스타일을 또 바꾸게 되면 그때 다시 또 새로운 영상으로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. 그럼 안녕.